안녕하세요.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 진행을 맡은 박준미입니다. 학부모 특강이라는 말이 조금은 학구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되시는 건 다 이번 생에 처음이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나요? 자,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우리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아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특강은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는 꿀팁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스럽고 궁금한 아이들 생활, 습관, 친구관계, 학교폭력, 학습, 성교육 등의 핫한 주제를 모아서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뭐 수학, 영어, 전과목, 뭐 문해력 등의 직접적인 교육에 대한 꿀팁도 드릴 예정입니다. 매 강연 끝에는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어떤 점이 고민스러우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토닥토닥 고민 상담이라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코너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 강연 나와주시는 전문 강연자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은 나와 얼마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 또 아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특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학부모 특강 구독해 주실 거죠? 자, 그럼 학부모 특강의 첫 포문을 열 주제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주제는 친구 사귀는 법 아이마다 달라요 입니다. 아, 아이마다 친구 사귀는 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코로나 초창기에 학교를 가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던 방식이 매우 낯설어졌죠. 이전의 방식에서 멀어지는 동안 또한 친구들과 노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친구를 대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게다가 새 학기, 새 친구라니요. 아이들한테 어려움이 너무 중첩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학기의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마다 다른 친구 사귀는 법, 어떤 내용인지 오늘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육아메이트 미호라고 하시면 다들 아, 그분! 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동발달 전문가이자 내리사랑교육연구소 대표이신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오연경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육아메이트 미호 내리사랑교육연구소의 오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친구와 1년을 보내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걱정이 되실 거예요. 특히 또래관계는 부모님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구 사귀는 유형을 알면 부모님이 또래 관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친구 사귀는 유형에 따른 신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친구 사귀는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수동적인 아이들은 좀 수줍음이 있고 새로운 자극을 회피하고 적응하는데도 탐색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아이는 활동성이 높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관계 중심에 있는가 놀이 중심인가입니다. 관계 중심의 아이들은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놀이의 종류나 규칙 이런 것에 유연합니다. 어떤 놀이를 해도 상관없어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이 놀이 중심인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놀 때 내가 원하는 놀이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친구여야 되고 이런 규칙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이면서 관계 중심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학기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친구가 다가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좀 외롭고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새학기에 부모님들이 좀 익숙한 친구들이랑 만남을 주선해주면서 또래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좀 관심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응을 잘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놀이 중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이면서 관계 중심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친구가 좋아서 다가가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좀 적극적이고 새로운 친구에게도 잘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 인기아이입니다. 인기하면은 좀 걱정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에는 아이들이 서로 탐색하는 시기예요. 이 친구랑도 놀고 저 친구랑도 놀아보고 하는데 학교는 사실 친구만 만나러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교 수업에도 잘 따라가야 하고 새학기에는 선생님이 그 반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좀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수동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침착하게 약간 때를 기다리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반면에 이 능동적인 아이들은 지금 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크게 갈등은 안 하는데 친구랑 놀다가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적받는 그런 상황들이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 역시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집착을 하거나 이 아이를 두고 좀 다투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좀 당황스럽고 눈치 보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친구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친구랑 같이 운동할 때 좀 즐거워 보여. 진짜 친구는 있잖아. 만날 때 편안해야 돼. 만났는데 너무 불편하면 그건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친구랑 다 마음이 딱딱 맞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가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동적이면서 놀이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함께 놀이할 친구가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친구에게 관심은 있지만 놀이 자체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가 안 되면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향상으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얘네들도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수동적인 친구들과 놀이를 하게 되면서 그 놀이의 욕구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자주 생기죠.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놀이 규칙만 고집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짝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계보다 가정 내 훈육으로 먼저 조절 능력을 키우기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욕구는 어디에 있어요? 놀이 자체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놀이, 그 욕구에 있는데 자꾸 너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뭐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A를 원할 때 A가 아니면 만족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훈육을 통해서 A라는 걸 원할 때 B를 선택하게 하는 연습.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B를 선택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록놀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는 술래잡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술래잡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 나 술래잡기 하기 잘했네? 나는 블록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걸 친구들이 맞춰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연습해야 된다? 집에서부터.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엄마가 기다리래. 근데 못 기다려. 이런 상황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기다려보고 기다렸더니 더 맛있는 밥이 오네?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 욕구를 조절하는 연습들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수동적이면서 놀이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친구들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와도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한두 번 말 시키고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짧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이 되시죠. 우리 애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가, 뭐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갈등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싫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과 불편이 더 높은 거예요. 친구가 다가오면 너무 덥고 닿는 게 싫고 살짝만 닿아도 때렸다고 생각이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어지럽고 필통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친구 관계가 즐겁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이 높으면 질까봐 게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혼자 노는 게 편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데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나요? 아니죠. 내 몸이 불편하면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불편한 게 많고 불안한 게 높은데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불편함과 불안을 다루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이가 스스로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서서히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친구 관계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들은요, 소속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셔야 돼요. 소속감을 느끼게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가 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중 속에 묻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합창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레고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블록 놀이를 하는 뭐 로봇을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한 어떤 그룹 안에서 그냥 그 그룹 안에 소속원 그냥 구성을 한 사람으로서 아이가 여러 관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점차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셔야 우리 아이가 놀이의 욕구에서 점점 관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친구 사귀기 유형을 네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딱 네 가지로 나누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짐작해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수동, 능동 이렇게 봤을 때 또래 관계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수동적인 게 좋을까요? 능동적인 게 좋을까요? 왠지 좀 능동적인 게 좋을 것 같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이면 어때요? 내 의견 표현 못하고 속상하고 자꾸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능동적인 아이들은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서 거기에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관계 중심, 놀이 중심 이건 어때요? 물론 또래 관계라는 말 자체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너무 관계에 집중하면 자기 욕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랑 사귀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관계에서 행복하고자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건데 나의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거, 능동적인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
좀 친구 관계가 좋다라고 아마도 판단을 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좀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친구한테 다가가거나 너무 관계만 생각해서 내 욕구는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친구가 원하는 거 친구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릴 수 있게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연습, 그리고 친구랑 놀이를 할 때도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구에게, 너무 놀이 중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해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고 방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요, 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 유형에 해당했던 아이, 내 놀이에만 빠져있고 불편하고 불안해서 친구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조금씩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형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친구랑 놀아보니까 재밌어. 나 친구랑 놀고 싶어. 그런데 여전히 친구에게 다가가는 건 어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를 부모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서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아, 그럼 이때는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새학기 매번 맞이할 때마다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또래 관계로 많이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저희 아마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야심차게 준비한 토닥토닥 고민 상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말하고 나니까 저는 쑥스럽네요. 저희 학부모님들께 사전에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받아봤는데 혹시 상담이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라디오 DJ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4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평소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랑 같은 반이 된 걸 알으셨대요. 아이는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가 같이 놀고 싶은 친구와 엄마가 놀았으면 하는 친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원하는 친구랑 아이가 원하는 친구랑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머니께서 이 친구랑 안 놀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대요. 지금. 그럼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누구 친구일까요? 아이 친구죠? 네, 아이의 친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부모님이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의 기준을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령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엄마 말이 맞았네? 이걸 느끼더라도 아이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친구 관계를 계속 또 배워나갔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통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이가 친구랑 같은 반 돼서 좋아하면 약간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같이 좀 즐거워해주면서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를 부모님이 먼저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딱 정해서 그 친구는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나다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 너무 친구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너가 피곤할 수도 있어. 또는 너무 이렇게 게임에 승부욕이 강한 애들은 너 좀 힘들 수 있다? 혹시 그런 일 생기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 아이로 특정하지 않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가 누구랑 놀지 말지는 아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고민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평소 친구들이 자기랑 잘 안 놀아준다고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초3 여자아이를 둔 어머님이신데요. 한두 번 잘 타일러 봤지만 계속 이러니까 제가 친구 사이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지 아이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박사님의 도움을 구하셨네요. 우리 아이가 속상해하는 그 상황이 우리 강의 때도 나왔었는데 욕구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줘서 속상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아이가 자기 주장에 강해서 친구들이 그 의견에 안 따라줘서 나랑 안 놀아준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난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에 정말 문제인가, 친구들이 이 아이를 왜 그러면은 좀 멀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겠죠. 단순히 아이를 타일른다고 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안 놀아주는 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일단 그거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만족을 지연하는 거나 자기 조절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너무 센 친구가 있다, 그룹을 지어서 우리 아이를 좀 따돌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타일른다고 될까요? 타일른다고 안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다 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놀고 싶은 친구가 항상 놀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속상한 마음은 엄마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근데 만약에 그룹이 지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해요? 그 억지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뭐 학원에서의 친구라든지 또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또래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라는 거는 다양한 곳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확장시켜주면서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를 부모님이 해결해 주기는 어렵죠. 친구들은 다 변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아이의 훈육. 그게 아니고 정말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야 걔네 말고 친구 있잖아. 그게 아주 아이한테 뭐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 내 친구가 있다. 의지할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쾌한 해답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우리 딸은 어릴 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구들 사이에 트러블이 잦은 편이었어요.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요즘 또래 관계가 걱정입니다. 약간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네요. 5학년이면. 친구가 따라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친구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데 왕따 당할까 봐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그 기준 안에서 그 답들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째 고민 그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얘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가 왜 이러지? 왜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하지? 좀 같이 속상해하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냐?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를 자꾸 책근하게 돼요. 너가 그렇게 돼 양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욕구는 관계보다 지금 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우리 아이의 욕구를 좀 잘 관찰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건 아닌가? 얘가 이제 5학년이니까 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컸다고 생각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의 욕구나 이런 것들 또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돼서 이런 게 더 친구 관계에서 특히 더 만만한 친구한테 더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 고민은 맞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게 좀 내 그러니까 집안일이 편안해야 회사에도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우리 아이의 욕구 해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감해 주면서 조절의 연습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네, 아이가 소심하고 울음이 많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말로 풀거나 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버려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라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친구들이 애 같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건데요. 또 이전에 우리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똑같이 갈등이 있는데 울음이 많고 소심해서 친구들이 무시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아기처럼 울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얘가 왜 우느냐?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느끼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복습이에요. 어떻게? 욕구에서 출발하는 거냐?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냐? 이거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애기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도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다른 친구만 좋아해.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속상해서 운다. 그럴 때는 친구랑 놀고 싶지. 그 친구랑 너가 단짝이 되고 싶지. 이 욕구 읽어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울잖아. 우는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엄마가 친구들한테 인기 얻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눈물이 날 때 참는 방법을 연습해보자. 왜? 결국엔 네가 우는 게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넌 울면 안 돼.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만 같이 속상해하고 막 표현이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원하는 거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해결해 줄 건데 이거 확신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우는 방법은 조금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그 표현 방법을 지적하기보다는 아이의 욕구나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대화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에 제가 핵심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잘 관찰해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고민들 다 해결을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이 방송이 아이들 키우는데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한테 가장 큰 인플루언서는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작은 변화에도 가장 크게 반응하고 또한 함께 변화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하나를 실천해 보시고 아이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 아이 키우기, 저희 학부모 특강이 부모님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저희 학부모 특강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뵐 텐데요. 부모님들 기다릴게요.